자, 그러면 2부의 두 번째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필수님께서 네. 아, 오늘 또 흐름이 괜찮았네요. 테크윙 되겠습니다. 3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오늘 또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30%의 비중이라서 비중도 상당하신데요. 자,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요? 마음속으로는 지금 4만 원 기대하고 있는데 거의 다 왔거든요. 근데 이게 4만 원 기다리다가 또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 테크윙은 이제 좀 세부적인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 김근우 전문가님, 테크윙입니다. 아, 우선은 테크윙. 아, 이게 저도 무서워요. 이런 정보들 보면. 아, 그런가요? 네. 왜냐면 이미 오버슈팅을 지나서 한참 오버슈팅 중이에요. 근데 이게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이런 질문인 거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런 거는 계속 트레이딩뷰로 봅니다. 제가 만약 매매를 하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를 계속해요. 그만큼 이제 슈팅이 워낙 잘 나오고 변동성이 상방으로 계속 튀기 때문에 잘라서는 되게 좋은 종목인데 이거를 그럼 홀딩해도 될까요?는 되게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어찌 될지 모르니까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은 사실 추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슈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4만 원은 갈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비중 30%시잖아요. 저랑 약속하셔야 돼요. 4만 원 가면 팔기로. 왜냐면요, 이렇게 쫙 올라간 종목들은요, 그러니까 조정 없이, 이건 지금 기간 조정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기간 조정은 이런 거예요. 올라갔다가 옆으로 좀 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옆으로 갔다가 또 밑으로 갔다가 이런 게 조정이 발생해야 돼요. 네. 그래야 튼튼하게 올라갑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견고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테크윙을 한번 보면요, 이 조정이라는 게 하루입니다. 이틀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조정으로 보기 좀 어려워요. 그렇군요. 그냥 계속 슈팅 슈팅 슈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랑 약속하셔야 돼요. 30% 비중으로는 4만 원까지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이거 매도를 잘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얘가 하방으로 가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지금 3만 5천 원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많이 차이도 안 나요. 그래도 3만 7천, 3만 7천 원에 3만 6천 5백 원 되는 구간 있죠? 여기까지 만약에 하방으로 쭉 내려온다, 급락이 발생한다, 그럼 그냥 수익 실현하세요. 일부라도. 왜냐면 물량 자체, 그러니까 지금 비중 자체를 크게 들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럴 때에는 우리가 머릿속에 경각심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고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구나. 이거를 인지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기로만 보는 뷰예요, 지금은. 이거는 뭐 중장기가 없습니다, 테크윙은. 네. 그래서 내려왔을 때 어디서 수익 실현해야 되는지. 위로 갔으면은 4만 원까지는 전 충분히 간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이건 내일이 될 겁니다. 하루 만에 당락이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방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는데 뭐 주식의 100%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방으로 네. 간다라면 3만 7천 원 거기서는 이제 수익 실현하는 걸로 저랑 약속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필수님께서는 내일 시장 진짜 계속 HTS 이렇게 네. 보고 계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찍 일어나시고. 예, 단기 네. 전략입니다. 4만 원 예, 가능하고요. 근데 이 종목 자체가 변동성에다가 슈팅 계속 나왔죠. 멈춤 없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예요. 그래서 손절 가격 36,500원에서 37,000원 사이 반드시 지켜주시면서 수익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